임진년 4월 일본국 우선봉장 사야가는 삼가목욕 재개하고 머리 숙여 조선국 절도사 하파에게 글을 올리나이다. 근본의 일본이 이유 없이 군사를 일으킬지 대인군자의 나라 조선국에 나가보고 싶은 마음에 선봉이 되어 본국에 온 것입니다. 다만 저의 소원은 예의의 나라에서 성인의 백성이 되고자 할 뿐입니다. 22세의 나이로 임진 전쟁에 참전한 일본 장수 사야가. 하지만 그는 바로 조선의 귀화, 조선군과 함께 일본군에 대항해 전쟁에 참가한다. 그 후 많은 전투에서 공을 세우며 선조로부터 사성 김해 김씨와 충선을 하사 산간마을 우롱리에 정착한다. 원래 우미산 아래에 위치한 소굴레 모양의 마을이란 뜻의 우롱리. 하지만 김충선은 사슴과 버타는 마을이란 뜻의 우룩동이라 마을 이름을 고친 후 이곳에서 평생을 보낸다. 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롱 마을에는 그의 후손들이 모여 살고 있다. 대구 우롱리에 있는 녹동서원은 사야가로 태어나 김충선으로 살다 간 모하당 김충선을 모신 곳이다. 이곳에는 경내 사당인 녹동사와 향양문, 유적비, 신도비 등이 있으며 해마다 춘추로 재향하고 있다. 또한 많은 일본인들이 찾아와 그의 뜻을 기리고 있기도 하다. 일본군 우선봉장으로 조선을 침공한 장수 사야가 시조님의 자원하여 북방 근무를 9년간 하시고 낙항하시어 녹동서원을 지어 후손에게 학문과 충효사성을 가르치시고 1642년 72세의 나이로 별세하시어 삼정산에 묻혔습니다. 시조님의 그 높은 뜻과 생각을 기리기 위하여 이곳 한일 우호관을 건립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한국과 일본 전역에도 널리 홍보하여 한일 우호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후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때 일본은 김충선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와카야마현 주민들에 의해 기념비가 세워졌다.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며 한국인으로 살다 간 삼란 공신 김충선. 그의 정신을 살린 한일 우호관을 계기로 이제는 아픈 과거 역사를 극복하고 한국과 일본의 문화 교류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